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한 리포트에서는 화장품 섹터를 두고 파죽지세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실적 기반으로 상승세도 상당히 좋고 수출 역시나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이 전체 품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가 된 중소기업 수출액 역시나 이 화장품 분야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중기 수출 품목 1위였던 이 플라스틱 자리를 뺏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상당한데 특히나 지역별로 국가별 화장품 수출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미국은 60%나 증가를 했고요. 일본 시장 안에서는 18%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인 국가도 좀 많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폭의 상승세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이 화장품 시장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출 시장이 정말 강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수출뿐만이 아니죠. 국내 시장 안에서도 화장품의 힘이 정말 상당합니다. 특히나 이 K-뷰티 브랜드 자체에 대한 매력도를 좀 크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매력도를 좀 느끼면서 화장품의 인기가 정말 강력해지고 있는데 이 중국과 일본과 대만 이 방한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광객들이 이 국내에서 쇼핑하는 품목을 화장품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화장품 시장의 인기를 척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CJ 올리브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최근에 이 외국인들은 더 이상 면세점이 아니라 로드샵,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당연히 헬스와 뷰티 유통 분야에서 독자적인, 절대적인 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CJ 올리브영인데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매출액이 30% 이상 상승을 하면서 3분기 연속으로 1조 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추세라면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5조 원을 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강력한 상승세, 인기가 K-뷰티 화장품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단연 지금 CJ 올리브영에서 오프라인 매출액의 상승세도 상당한데 이 안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말 높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10%나 되는 비중이 외국인의 지갑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K-뷰티의 인기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를 더 견인하고 있는 거, 전략으로 삼고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지금 이 프리미엄 화장품까지 섭렵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더후부터 설화수까지 이 고급 라인을 올리브영에 입점을 함으로써 이 더후나 설화수가 특히나 외국인,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고가 브랜드인데 이 매출단을 더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 PB 브랜드 강화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였습니다. 이 PB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좀 높게 사게 되면서 이 접근성을 좀 크게 보이게 할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영이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전반적인 산업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새로운 기업들, 중소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판매 장을 마련해 주면서 인지도뿐만 아니라 매출도 함께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올리브영과 함께 이 화장품 섹터 앞으로 더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지 그 흐름도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종목들 이야기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 그리고 IS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뭐 오늘은 사실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기업, 바로 급락하는 기업 나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15%나 떨어지네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일단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 지금 15% 정도 떨어지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좀 앞으로 살펴드릴 건데 먼저 이제 전일 올랐던 이유를 좀 살펴봤을 때는 제3자 배송 유상증자 결정이 좀 발생이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 대상자가 SK 배터리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신주 발행 그 예정 발행 가액이 2만 4천 원 정도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 이게 그러면 이 기업을 좀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내용 그 뉘앙스가 좀 많이 풍겼나 봅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SK와 2차전지 산업 그리고 로봇 자동
자동화 시스템 판매 확대에 따른 내용들을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인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치고 뭐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초반에도 상승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수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제3자 매적 유상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SK 쪽에 대해서 지분 비율이 한 10% 이상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40%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인수를 한다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이 필요한데 대표이사와 그 최대주주와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3자 배정 공시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그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환 청구권 행사가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청구권 행사 때문에 결국은 그 내용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작년 4월 때 동사의 경우에는 330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좀 발행을 했었습니다. 발행을 했었고 지금 그 당시 때 전환가액이 한 2만 9천 원이었는데 그 작년 12월에 리픽싱을 좀 했습니다. 리픽싱을 하면서 그 전환가액이 23,983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그 아침에 처음에 이제 상승했을 때 주가보다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담감으로 차익 시장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물량이 나오려면은 다음 달 17일에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간이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남은 사채 물량이 25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내용이 계속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신규 접근이든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추가 조정이 좀 거세게 나와서 2만 한 6천 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신규로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2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와서 그때 매수를 하게 된다 하면은 목표가는 적어도 3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 3자 배정 유상자에 대한 전환 그 발행가액과 그 작년에 지금 현재 시점에 그 전환 사채를 했던 기억이 있다 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1년 전이든 2년 전에 따른 전환 사채에 대한 물량이 그 전환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2만 6천 원까지 내려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기업은 계속해서 좀 시비와 관련된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BH인데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참 기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보니까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더 늘어난 거죠. 50% 이상 네.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어젯밤에 나온 뉴스인데 오늘 보니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엔 애플 걱정은 결국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좀 귀결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 OLED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이제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이제 애플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가 되고 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판매량들이 지금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기에 만약 올해 이제 아이폰 16 버전에 AI가 탑재가 되고 OLED가 탑재가 되는 그 상태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높은 또 판매고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증폭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제 올 초에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AI를 탑재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큰 흥행을 봤었기 때문에 아이폰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잔뜩 실려 있었던 상황 속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일단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애플의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예전만치 못하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확인된 바로는 결국 애플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아이폰 16에 AI가 탑재된 제품이 정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관련 PCB 기업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PCB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은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 비수기가 이제 올해 1분기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올해 1분기에도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이라든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
기업이 또 BH 혹은 뭐 태성과 같은 기업들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PCB 쪽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신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EVS 그러니까 전장 쪽에서도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본업이 애플을 등에 업고 다시 회복 기조로 돌아서고 여기에 신산업에 대한 성장까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주가의 부진을 좀 털어내는 새로운 어떤 추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은 언제부터 매출이 나오나요? 올해 3분기부터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3분기에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주 BH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인데 APR입니다. 이 기업은 진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우등세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1% 하락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1% 빠졌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2 곱하기 한 4 정도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고 딱 지수만큼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네. 시장이 연동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PR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뷰티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피부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지난 20일 때 이 동사가 그 메디큐브 AGR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부스터 프로가 뭐 중국에 진출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중국 쪽에서 시장을 봤을 때도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미용기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트라 쪽에서 얘기하는 게 한 4조 원은 좀 예상을 한다 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근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 아직까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일 때 저는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9일 때 대표이사 포함해서 3명이 자사주를 좀 취득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표이사가 한 32억 규모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임원이 3억 그리고 뭐 3천만 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 자사주를 취득을 했다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주를 취득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주주 친화적이라고 좀 밝히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한편으로는 더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 뉘앙스가 좀 풍길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을 했다는 것은 기업 주가에 굉장히 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도 곽동신 부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께서 계속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것도 좀 어느 정도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재고 가치보다는 결국 자신감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APR의 경우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보호 예수 물량 그러니까는 그 락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죠. 오버행 이슈.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1개월, 2개월까지는 있기는 하지만은 3개월 때는 지금 없고요. 6개월 뒤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APR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때 미용기기 성수기 돌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수급적인 형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신규 접근 좀 해보고 싶다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규 접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업은 저희 파이널샷에서는 APR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저희 마켓무버에 출연하셔서 이 기업은 물려도 사라라고 의견 주셨던 게 APR인데 반조미 소장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1%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실적 부분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 업사이드 열려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